4.8m 서울의 육경주. 서유경마 과천 육경주입니다. A급 승부입니다. 달러박스 대가리로 하나 놓고 때린다 그랬는데요. 대부분의 외곽으로 뛰면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8번마 사람원들을 상복 대가리로 놓고요. 주력 한 방, 좀 호전된 모습을 보였던 6번마 장군대리 타임입니다. 쌍복식 8번, 6번, 3번 걸작선. 사라 본드도 격차를 좁혀 내면서 아직까지 두 마리 격차 1마 신차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6번, 8번 두 마리가 앞서고 안쪽 3번 걸작선이 3위 자리를 지키면서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이경주.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7번마 절대보스가 직전경주 외곽 타고 잘 들어왔는데 최영경이가 참고 있다가 다시 한번 날라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어요. 7번 절대보스 놓고요. 주력 한 방은 안쪽에 직전에 발주가 꼬이면서 망쳤던 3번마 캡틴 에브리싱 다실바. 자, 쌍복 7번 3번 도망가고 있는 절대보스 최은경 기수와 직선주로 해서 거리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습니다. 속도를 올리는 절대보스 끝까지 결승선 끝까지 최은경 기수와 그대로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서울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오경마 과천 오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전에 끌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요. 4번마 굿선봉. 자, 이놈을 상승식 독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자, 주력으로 한 방 때리는 메인 한 방. 자, 이어키스의 5번마 금압 명장의 답변입니다. 쌍복식 4번 5번 5번 굿선봉과 5번 금악명장 만만치 않은 탄력을 보여주면서 선두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오는 4번 굿선봉 CC1 기수와 함께하는 4번 굿선봉과 그 바깥쪽 5번 금악명장 4번 5번 두 마리의 선두섬 안쪽 4번 굿선봉 바깥쪽 5번 금악명장. 게이트 열렸습니다. 부경 이경준. 자, 오늘 부산경마 첫 번째 A급 승부입니다. 노리는 마필은 1조 백광열 마방에 직전에 늦발하고 모래마포 공중공중 뛰면서 상당히 경계가 꼬였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 경주거리도 1400으로 늘어났고 기심도 있는 마필입니다. 자, 10번 빅 뮤지컬 스타 쌍복 대가리 놓고 5번 문막 우상. 자, 10번 빅 뮤지컬 스타 쌍복 대가리 놓고 5번 문막우상. 바깥쪽에서 5번 문막우상도 경주막판 탄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빅뮤지컬스타 바깥쪽에서 5번 문막우상이 2위까지 그들을 4번 성실챔피언 따릅니다. 14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삼경주. 일요일 과천 삼경주입니다. 소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발걸음이 나오고 있어요. 8번마 핑크윈드가 외곽 게이트 2점도 있고요. 8번 핑크윈드 이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자, 주력 한방. 자, CC1 기수가 두 번째 올라가는 9번마 천삼은 함양. 자, 외곽 기습으로 한방입니다. 쌍복식 8번 9번 산삼은 함양이 추격합니다만 3번 골드시대와의 격차 아직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8번 핑크윈드는 선두 굳히게 나서 있고 바깥쪽 9번 산삼은 함양이 2위권까지 치고 나왔습니다. 8번 9번 3번 경주리 900m 제주 삼경주. 금요일 제주 삼경주입니다. 8번 불빛 하늘 부담 중량이 60kg가 있어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주력 한 방은 출추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부담 중량 2점도 있고 취향 갔다 와갖고 상태가 좋게 만들어갖고 6번마 역대 강제 한 방입니다. 쌍복식 8번 6번 6번 역대 강제가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8번 불빛하늘 선두와 후미의 거리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6번 역대 강제가 2위까지 4번 최강여제 바깥쪽에서